장군님, 네. 지금 전국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제가 투자한 것들도 네. 약간씩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썸네일 나오나? 제가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속이 조금 덜 쓰리게 좀 해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속이 제일 쓰리잖아요. 네, 미치죠. 반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걸 보면 조금 더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 네. 고점 대비 몇 프로 하락했을까요? 실제 팩트는 고점 대비 한 70에서 80% 급락했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 뭐, 사람들이 가장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고점 대비 30%에서 40% 빠졌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혁신의 대명사잖아요. 네. 60에서 70% 빠졌어요. 그 다음 네이버, 얼마나 탄탄해. 우리 맨날 쓰는 거죠. 그쵸. 50%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빠진 곳들은 한 10%, 네. 좀 많이 빠진 곳들은 20, 30% 빠졌어요. 네.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안전해 보이는 금 있죠? 네. 금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6% 빠졌어요. 금을 샀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올해 1월 달 환율이 1200원이었거든요. 지금 선 1387에서 지금 뭐1400 돌파니 마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14% 정도 빠진 거랑 같아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되게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1.9%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한10% 정도 빠졌다? 그게 정말 많이 빠진 걸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고 지금 저금리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뭐 전쟁이 터지고 지금 기름을 부어서 뭐 유가도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올라가고 원자재 급등하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고 근데 올렸는데도 지금 그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이런 큰 이벤트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10년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 위기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한 번은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해야 된다.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랭군님, 근데 확실히 랭군님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때 당시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손해를 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도 자꾸 가슴 한 켠이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돈을 땄다가 조금 잃으면 엄청 많이 잃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뭐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긴 벌었는데, 요만큼 빠졌을 때,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래도 벌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엄청 많이 잃었네. 옛날에 내가 이만큼 먹었었는데.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잃은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제대로 배웠을 거고. 그리고 상승할 때, 아, 어떻게 상승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났을 때,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또 시장을 어떤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러한 위기는 언제든지 올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우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랬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위기들이 계속 왔잖아요. 그것들을 정리를 한번 싹다 해보는 거예요. 서칭을 최대한 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많아요. 그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몇백 년 전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들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위기들. 전 세계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쭉 날 해보는 거죠. 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때 어떤 종목들이 얼만큼 빠졌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종목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는지, 그걸 여우로 막 조사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걸 이제 그거를 과거를 복기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두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시세가 빠진 종목도 많은데, 네. 그때부터 상승했던 애들도 있어요. 뭐예요? 수혜를 입은 애들이 있어요. 물류 대란 터지자마자 네. 누가 제일 수혜를 입었냐면 HMM 같은 운송기업. 그 물류비가 확 올라갔으니까 네. 수익이 훨씬 많이 난 거예요. 매출이 9조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6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코로나처럼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류 대란이 발생했을 때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식에서도 그게 가능할 거고 부동산에서도 그것들 복기를 또 해봐야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목들은 빠지고 어떤 종목 오르는지, 뭐 심지어 뭐 종목을 다양하게 펼쳐서 뭐 재개발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빌딩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미리 체크해 두는 거죠. 네. 체크해 두면 지금은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또 다음번에 또 위기가 왔을 때 이걸 탁 대입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가 쭉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다 보면 위기가 오더라도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하는 거잖아요. 와. 뭐 잃을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이제 배팅을 해 나가면서 확률과 기대값을 높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과 멀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나무만 보고 좀 우울해하기보다는 큰 숲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네. 지금처럼 네. 전국이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 보통은 이제 뭐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이 어렵기도 하고 네. 또는 또 수도권이 내리면 지방이 오르기도 하고, 뭐 광역시가 오르면 또 뭐 소도시가 내리고 또 광역시가 어려우면 소도시가 오르기도 하고, 항상 투자할 만한 지역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려웠던 시기가 2012년이었거든요. 2012년 한 말 정도 됐을 때, 그때 야 수도권을 봤더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을 봤는데 2009년부터 지방은 또 계속 올랐거든요. 한 2012년쯤 되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더 올라갈 만한 지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도 못 가겠고 지방도 못 가겠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했던 거는 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을 한 번 더 가보자. 혹시라도 얘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마지막 그 짬을 한번 지어 짜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번 더 가본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내가 잘 아는 종목만 본 게 아니라 그냥 옆에 다른 종목도 다 같이 봤어요. 조그만 OP도 보고, 다가구도 보고, 그 다음에 점포 경영 택지로 분양하는 그런 토지도 보고, 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리미엄 얼마큼 붙었는지, 이제 혹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그 옆 종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조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등한시했던 그런 지역들을 한 번 더 싹 갔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제 튀어 올라갈지 모르니까 한 번 더 가보자 이렇게 쭉 돌아본 거죠. 근데 돌아보다가 그때 이제 2013년 초쯤에 수도권 그 외곽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를 다 캐치하게 됐죠. 지금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전국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절실해지면 약간 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조금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이제 2019년도 2월 달에
그때 한번 수도권 부동산이 출렁거렸어요. 네. 거래가 급감하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때 지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다 했었고 그리고 나서 투자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한테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파트 규제를 많이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률이 대출을 일으켜서 한 15% 이상 나오는 그런 녀석들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2년 정도 고정금리로 받아두면 리스크 해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건들이 어떤 거 있겠다. 그거 좀 물건들을 모니터링하는 작업들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너무 큰 돈 안 묶이게끔 적당한 금액 넣어서 안전 마진이 한 2, 3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 특히 좀 단계가 많이 온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뭐 좀 전수조사를 좀 많이 해뒀고, 종목을 조금 계속 넓히려고 하는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공장 부지, 계획 관리 지구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그냥 기다렸다가 팔아가지고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수익률 조금 낮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변형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카페로 좀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땅은 어디에 있을까? 시세는 네. 얼마 정도 할까? 그런 것들 조사하는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요즘 사람들이 돈 쓰는 게 카페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 차 마시고 그다음에 쿠키 같은 거 먹고 네. 그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송리단길, 뭐 망리단길, 뭐 경리단길 많잖아요. 또 제2의 땡땡땡 길이 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어디가 있을지 전국 베이스로 해서 조사 다 하고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을 또 물턱대고 샀다가 기다리는 건 너무 또 지루하거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은 곳 예를 들면 대규모 재개발이 막 입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수용되지 않는 그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딱 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딱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꼬마 빌딩 이런 것들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필지가 어디 있을까를 싹 다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느긋하게 또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으려면 또 좀 극초기 재개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서울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극초기 재개발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어디가 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막 조사하는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만약에 아파트가 너무 잘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면 굳이 힘들게 다른 거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제가 사실 네. 그 부동산 투자를 네. 아파트 몇 개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덕분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함을 느끼면서 또 투자를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